안 봤다고 했는데 왜? 형이 프로세요? 아니요. 그러면 준 프로? 정말 찐 것 같은데 어떻게 아마추어?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이거 자기들이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나는 팔씨름 한 번도 안 잡았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 엄청 세져요. 야, 지금 제주에 애기들 정말 많습니다. 아무나 이겨라. 고! 와! 와! 자, 아쉽게 14연승. 오, 야. 자, 여기서 이기면 진짜 난리 납니다. 지금 친구들 등산에 나오긴 나왔는데 방금 저한테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야. 아 근데 이런 분들이 모른 척하고 막 나오실 수도 있거든. 진짜. 그렇죠. 제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제가 룰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많이 봤다고? 많이 봤어요. 본인이 이렇게 이겼다고 해도 귀엽다. 같이 처리. 오케이. 자 그리고 네모 하나에 사진 찍어서 이거 하나 빠지시면 그것도 이제 폴 처리. 두 번 되면 아웃. 오케이. 자 여러분들 쓸데없는 채팅은 지금 이분은 심심하시니까. 아니야, 농담입니다. 자, 자. 숨은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어, 양준혁 왔다고, 어디요? 양준혁 선수 어디요? 아, 아닌가? 아우. 영상 넘기실 거면 그냥 넘겨가는 걸로 한번 찍어주세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분은 팔씨름 하기 위해서 김해에서 방금 넘어오셨어요. 어 형님! 오 오셨습니까? 어 페라리 형이 오셨습니다. 어 형님 한번 좀 이따 하세요. 엄청 셉니다. 아이. 오, 어, 형님 혹시 하실 거예요? 왼손요? 형이 왼손이죠? 아, 오른손입니까? 그 왼손 조금만 있다가, 예. 오, 야. 아, 저, 아, 아닙니다. 다리가. 저, 도복띠를, 아, 제 드립을 이제 안 치기로 했기 때문에. 오. 다리가 엄청 기시네. 골반 여기 있으신 거예요. 아빠 저기 보세요. 아 근데 운동하셨죠? 어떤 운동하셨습니까? 아 지금 여기 뭐 있네. 어 뼈예요 그거는. 아 죄송합니다. 오늘 도복인 줄 알았어요. 와. 오 치열합니다. 오, 오 자, 아니, 영어를 하면 안 돼. 영어를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준비로. 간혹 있으세요. 영어 모르시는 분들. 아니, 이게 잡고 있다가 한 명이 살짝 힘주면 본인도 힘이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셔도 되는데, 방금 때 시합처럼 들어가면. 여기에 승패가 결정되니까. 어, 애기야, 잠시만. 니 뉴피가 나오고 있거든. 괜찮아? 손목은 제가 잡아줄게요. 자, 구경을 보면 여기 있어. 자, 가마가 나왔기 때문에. 어, 수가 네. 세다고 했어요. 손목 조금, 센터. 오케이. 김종국, 이길 수 있죠? 고! 와, 야, 어디 간? 야, 수급. 에보. 와. 제 애기들아, 다칠 수도 있어. 자, 조심해야 돼. 방금 이 아프리카 BJ 스냅백 형님 아니셨으면 너희 다칠 뻔했어 금방. 자, 오. 자. 와, 근데 두 분 다 기술이 기술이라기보다 되게 힘든 힘으로 하네. 와. 자, 여러분들. 와. 우리 애기들 좀 다칠 수도 있겠는데? 어, 괜찮아? 오케이. 자, 팔 아프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오, 야, 뭐, 카메라 왔는데, 형님. 네,
네? 자, 일단 카메라 왔거든요. 여러분들 표정 관리. 예. 네. 어디 올라갈지 모릅니다. 야. 아프리카 TV 아니고. 어? 자, 방금 전에 안 다치게. 방금 전에 하면 다치게. 야. 몰라요. 카메라 꽤 큰 것 같습니다. 고! 와. 3연승인가요? 3연승이요. 야. 아, 이분 지금 3연승밖에 안 됐는데 완전 힘든 분들만 만나고. 예. 자, 형님들 나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자, 오, 야, 저 형이 엄청 세 보이시는데. 자, 여러분들 저 제 주위에 지금 우리 부산 시민분들, 우리나라 분들도 많고 외국인 분들도 많은데, 제가 또 독도 또 홍보대사로서 조금 이따 독도 우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 나오시면 됩니다. 하실 분 나오셔도 돼요. 자, 지금 아프리카 TV인데 여기서 뭐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있으십니까? 와. 야, 자, 3초 전부 전에는 안 나오신다고 하신 분인데 3초 만에 나오셨어요. 이기지 마. 다 이래요. 이기지 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 엄청 세십니다. 아, 예. 오. 자, 오. 아, 여러분들 야구선수신 것 같은데? 자, 룰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손 지금 이거 잡고 있는 거 놓치시면. 허벅지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이기시더라도 이걸 놓치시면 반칙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대목한 안에 이게 들려가다 빠지시면 안 되고요. 자, 손목 잡으시고, 아, 손 잡으시고. 와. 이번에 흥국이 형 국제 심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추천 재개차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고! 아. 예. 자, 오른쪽 지금 4연승. 이제 기억하세요. 에이, 에이, 요, 함, 형님, 여기 한번 해보라 하죠, 형님. 오! 자. 지금. 4연승인데 지금 시계추를 계속 센 사람들. 예. Where from? 세르비아. 챔피언? 세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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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자, 하고 싶은 말. 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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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라고. 오케이. 제가 다음에는 좀 통역 가능한 분을 좀, 좀 쓸게요. 하다 보니까 영어 아, 또 요즘 서울만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공부가 쓸데없는 공부하고 있네. 영어를 해야 돼. 아. 오. 아. 오. 야. 아, 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아. 요분도 해 주세요. 네? 요분도 예, 어깨. 아, 네, 해 드릴게요. 예. 표정 거의 연예인이신데.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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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디 오 했을 때 하세요. 오 잠깐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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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순발력. 아프리카 팔 엄청 길어졌어요. 예, TV 특성상 맥주 마시는 거는 나오면 안 되죠. 19분 걸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오, 근데 저 나 말고 다른 분이 먹는 건 별 상관없어요. 도핑 검사해라고요. 그 돈이 얼만데. 원 파울 야. 야, 근데 대신에 이게 아예 안 펴져. 예. 나 대표. 어, 또. 예,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사실상 카스라는 술은 전 세계에서 맥주 별로 안 맛있는 걸로 예, 손꼽히는 술인데. 난 제일 맛있던데. 자, 지금 이번 여러분들 5연승 도전인데 4연승까지 최고로 최강자들만 만났거든요. 손목을 제가 해드릴게요. 김해에서 오셨대요.
빔에서 80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5만원 타야 이제 거의 뭐, 또이거든요. 에보. 요 티 나가면 안 된다고 얘. 그래서 come and take out this. Without this. Take out this. No. 그건 우리들만의 룰. No. 싸우는 거 아이가? 코리아 룰. 아, 오케이. 오. 코리아 룰. 어이, 몇 잔을 하시노? 야. 오. 어. 맥주 마시고 나중에 오라고 그랬어요. 커피 한다. 맥주 한잔 더 시킬까요? 오, 맥주를 얼마나.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지금 세 번째부터 지금 이분이 이제 아웃은 됐어요. 예. 아니면은 이분을 지금 팔 좀 아까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오케이. 한번 조심해야 돼. 나오면서 붙일 수 있을까요? 자, 이 형님 카라. 어, 형님. 여자분님. 한번 할까, 형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여자부 경기 한번 하겠습니다. 화장품 풀세트로 해가지고 한번 걸고요. 미신. 와, 현재 6연승. 저 도전해도 되나요? 잠깐만 지금 2분 지금 나오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1승 남았어. 내가 지금 아 몇 승 하지 어 형님 하시면 돼요. 뭐 아니면 아 5만원 아 지금 2분은 지금 일단 아 하시면 돼요. 자 하실 거죠? 잠깐만 기다려. 자. 지금 이분이 지금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1승에서 4승까지 예. 엄청 힘드신 분을 만나가지고 어깨 힘이 다 빠졌대요. 아. 마지막에 또 이분이 나왔어. 제가 지금도 팔리는 거예요. 아 맞네. 이기시면 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분은 여러분들 판시름 하기 위해서 김해에서 방금 넘어오셨거든요. 예. 이번에 이기시면 상금을 받아가시고 이번에 못 이기시면은 아쉽지만 하나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룰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왼손이서 잡고 있는 거 놓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들리거나 빠지시면 안 돼요. 이 김이 여기 들리면은 어 민경훈 좀 닮으셨네요. 생각 감사합니다. 아까도 뭐 대부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못 읽었죠. 죄송하고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방송하다 보니까 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여기 고! 와. 아. 자 힘이 빠졌다 했는데. 아니다. 어 예, 한번 하자. 하세요. 일단 7연승 하셨고 상금을 따셨습니다. 그만요.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어쩝니까. 아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분은 핸드폰 좀 주세요. 여기 핸드폰 주시면 계좌번호 주시면 제가 상금 날려드릴게요.